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똑같아요. 와, 진짜 박주기님 맞습니까? 이 얘기 좀 그만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순간, 오, 중국제 수출 박준규가 전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아요. 아, 진짜 준규님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거 이제 물어보라니까. 자, 이 차량은 1998, 즉, 1998년 현대자동차 아토즈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약간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 차를 왜 샀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이 차량은 저희 사무실 다른 분이 사신 차량이고요. 옵션이 까미. 아, 처절하죠. 어느 정도 벤처만 냈어도 이 차량의 미래는 투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토즈, 루프렉이 없어. 여기 휠도 없어. 부식도 많이 있어. 하다못해 그 부식을 황금색으로 칠해버린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차량.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예주씨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이거? 와, 얼굴이 세 개야.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저거? 저런 마크가 다 있지? 자,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군데군데 라카 신공을 이용해가지고요. 차주분께서 지혜를 발휘하셨지만 그 형태가 사실 올곧지 않고 매우 못되면서 아주 흉악스러운, 야, 이거 차주분이 보면 놀라겠는데? 자, 차주분께서는 정성과 사랑으로 이 차량을 다뤘다고 하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의 값어치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이거 왜 샀지? 이걸 왜 사셨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 차량은 1998, 1998년 현대자동차 아토즈 차량입니다.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아,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흥분이 돼 있어. 야, 이 휠이 없죠. 덜렁덜렁. 안녕. 안녕, 난 덜렁 휠이야. 자, 깡통 휠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깡통. 제가 예전에 이 휠을 이제 템포럴리 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정신적인 명칭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 발음이 꼬이는 거는 전심 때 반주를 먹었어요. 이제 중국차 수출만의 이제 특혜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특히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영업을 해요. 하지만 차를 직접 제가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 하는데 내가 소주 한잔 먹으면 어때? 그렇죠? 일하는 데만 문제가 없다면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처럼 신선 노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 수출 업계의 가장 뚜렷한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아니, 벌써부터 오늘 영상이 올라갔는데, 와, 오늘 장난 아니에요, 진짜. 5분이 허다하게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메일이 와. 메일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메일이 이제 한 바가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없거나 이렇게 뭘 말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분들은 주로 메시지랑 메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술과 언변에 능하다, 즉 사기꾼 기질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직접 저에게 전화 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님. 우리 준규님께 영상을 많이 올려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준규님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아, 제 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그 영상 보세요. 수고, 안녕, 뚜뚜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 누적이 돼야지 자료가. 자료가 누적이 안 됐는데 너무 급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누적이 되고 20편, 30편이 쌓이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공이 생길 시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각설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둘러봤어요. 너무 시간적인 여유를 부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술술을 부렸어요. 왜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 아토즈 차량 사실 볼 게 없고요. 지금 딱 본 게 저 전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봤던 이 빙글빙글 영상이 이 아토스의 전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지금서부터 1998, 이야, 이 서두 까는 것이 거의 뭐 타짜 고강렬급이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야, 진짜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면 없어, 이 영상을 보는 게. 이거 분량이 1분도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진짜로요. 이 아토스 이거 뭐 볼 게 뭐가 있어. 옵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동차에 바퀴 하나 세고 쉽게 얘기하면은 구루마에 바퀴 4개 달린 것뿐이 없어요, 이 차량의 능력은. 사실 뭐 볼 수가 없는, 우리가 볼 게 없는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까는 것, 역시 이것도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매력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전면부. 자, 이 뭐지 이게? 자, 그렇죠. 옛날 차량들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한없이 옵션지를 해놨기 때문에 옵션이 없는 차량들, 이 차량은 까미예요. 까미가 뭐냐면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나 깡통이에요, 나 빈털털입니다, 그런 옵션을 나타내는 까미 옵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흔했던 안개등조차도 없었던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아토주즈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아까 전에 술 취했을 때 알딸딸하게 좋았는데 지금은 술이 거의 다 깼어요. 굉장히 괘씸해. 아, 저는 반주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반주를 먹고요, 이제 식사 중에. 그리고 이제 그 주량은 반병에서 한 병까지. 왜냐면 오후에, 아니, 퇴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그 대리부로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반병 정도 먹고, 혹은 반병 정도 더 먹고, 그럼 한 병이겠죠? 반 플러스 반에 한 병. 그 정도 먹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다 보면 술이 홀딱 깨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 그때쯤이면, 완성체. 즉, 쎄 인간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비판의 시선으로 저에게 독소를 퍼붓지 마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 술 진짜 금방 깨요. 그리고 이미도 다 깼고요. 지금 시각은 몇 시죠? 잠깐만 인증을 좀 해드려야겠네. 자, 자, 지금 시간은, 이상한 거 있죠? 지금 시간은 4시 44분입니다. 앞으로 제 퇴근 시간은 7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퇴근하면서 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보네트 일단 낙하 신공으로 인해가지고, 아니 하비비,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비비,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y? 삐삐삐. 리모트 컨트롤? 오케이 오케이. 저 쉐이쉐이, 오케이. 자, 쉐이쉐이라는 것은 여기는 차근히, 차분히 차분히 하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전면부 본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라카 신공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 난 것들을 차주분께서 지혜를 발휘하사 군데군데 칠해놓긴 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흉물스럽습니다. 아니 진실은 진실로 얘기해야지. 아, 이거 뭐 거의 아트 수준이고. 야, 이렇게 예, 시장님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트 수준으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놨을까란 그런 감탄사는 연발이 되지 않은 채, 야 이거 흉물스러운데? 왜 이렇게 칠해놨지? 그런 감탄사만 연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면부 유리 깔끔해요. 야, 유리는 깔끔해. 예, 유리는 인정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올바른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한해 보이는데, 자, 이 휀다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색, 이색이라는 것은 약간 색깔이 틀림, 혹은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갈라져 있는 경계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계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차량과 이 차량, 아니 여기와 여기의 색깔이 틀리면 그걸 이색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것들이 이색이 여기 살짝 있긴 있어요. 현대 쪽에, 그쵸? 역시 차주분이 라카를 이용해가지고 마구마구 미친 듯이 뿌려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이고, 기존의 부식 부분을 우리 차주분께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사, 야, 한땀한땀 색깔이 또 다행히 맞아요. 오, 되게 신기한데?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께서는 이렇게 색깔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 차주분께는 미적 감각, 아마 공간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게 뭐가 있어 사실은. 아니 뭐야 이게. 그렇죠, 자신의 약간 어둡고 올곧하지 못한 표면을 라카를 이용하거나 혹은 도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발라놓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야, 이 역시 차주부의 정성이기 때문에 제가 너 한없이 펌한다는 것은 약간 예의 어긋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의 외침을 잠깐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라카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려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라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광택이 안 나요. 전체적으로 광택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 기스난 부분들을 쭉 가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카를 칠해놨기 때문에, 바이오가 봤을 때 어떨까요? 무슨 이런 차가 있지? 이거 되게 이상한데? 라카를 군데군데 발라놨어. 아, 이거 안 사야겠다! 라는 아주 강한 신념이 드는 그런 아주 못되고 영악한 아토치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즌에는 이런 차량들은 구입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차량을 왜 사셨을까? 나는 우리 사무실에 저 귀염둥이 마스코트 재홍 씨라고 있어요. 재홍 씨 차량인데, 우리 재홍이 이 차를 왜 샀을까? 자, 일단은 버섯처럼, 구름 버섯처럼 지금 상계에 있는 부식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뜯고 싶어요. 막 이런데 막 뜯고 싶은데 판매가 나면 그때 뜯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부분들 있죠. 살랑살랑 덜렁덜렁 거려요. 지금 살랑살랑 요거 힘으로 확 잡아당기면 두두둑 하고 차대에서 이탈되는 부식의 아주 경망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잠깐 참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할게요. 지금 판매가 전이기 때문에 막 뜯어 제끼고 막 그러는 건 우리 재홍씨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 재홍아. 자, 하부 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말끔하죠. 이 정도의 부식이면 하부 쪽에는 거의 부식이 없네, 완벽하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지금 문짝 사이드 쪽이 살짝 부식이 담겨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을 봤을 땐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런 데가 더 심하니까.
저 이런 데가 지금 문제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자, 항상 수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연식은 전체적인 대비,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보는 거지. 아, 이 부분이 부식이 됐어, 여기 얼마요, 그런 식으로 항상 매집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후면부 보도록 할게요. 아토스, 이게 뭐죠? 이게 살짝 엠볼럼이 좀 부서져 있죠. 아, 여기 이만큼 나와야 돼요. 아토스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도 잠깐 다뤘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네. 이게 뭐지 이게? 이 아저씨 뭐야? 왕코예요, 왕코. 왕코베이야. 코 왕코에다가 얼굴이 세 군데나 있어. 뭐죠 이거? 이거 무슨 신물 같은 거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저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말이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마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붙여놓으시지 섬뜩하게? 일단은 후미 쪽에 스포일러 그 어떤 편의 장치도 없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뒤에 워셔액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워셔액이 여기 분비되면서 찍찍 쌍콧물로 이렇게 분비되면서 이제 와이퍼 브러쉬가 이 뒤쪽 후미를 쓱싹쓱싹 하면서 후미 쪽이 시야를 확보해 주는 장치인데,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해 가지고 폭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야 이게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데미지가 올 수가 있지? 신기한데. 사실 뭐 이런데 이렇게 찌그러지기가, 돈 주고 찌그러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야, 이 차주분의 역량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잠시 영상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까미라고 적혀 있죠? 까미. 그다음에 벤처. 그다음 중간 옵션이 하나 더 있나? 전에 아토스를 안 산 지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정확히 이 옵션을 잊어버렸는데, 막상 이제 문의가 오면 알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옵션 자체가 백지화가 됐어요. 까미, 벤처, 어드밴스인가? 까미, 벤처, 어드밴스. 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아시는 분들은 양질의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조수석 측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전석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스크래치를 이제 어떤 도료를 이용해서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하단부에도 극강의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아, 이 흉물스러운 부분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차주분의 센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트럼 한번 했어요. 아, 이게 실전이라니까. 이게 실전 영상이지. 그 유튜브에 가식하고, 그 가식 떨고, 그런 영상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 영상 찍을 때 가끔씩 방구도 낍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듣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겠지만 가끔 방구도 잘 껴요 저. 자, 각설하고요. 자, 요런 식으로 부식이 나가지고 도장면이 벗겨진 걸 어떤 라카나 도료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또 황금색으로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밑에도 모두 부식으로 해놔가지고, 아우, 그 형태가 굉장히 흉물스럽고 영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차가 보면 볼수록 안 좋은데 우리 지용 씨는 이걸 왜 이걸 왜 산 거지, 우리 재용씨는? 우리 용감한 재용씨, 이쁜 재용씨, 우리 사무실의 마스코트 재용씨. 자, 기존의 도료가 칙칙 발라놓은 게 이제 어떤 중력이죠. 쉽게 하면 중력에 의해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뭐 그냥 스크래치. 은평평하게 위해 칠해놓은 이 라카 신공들이, 아, 사실 이 차량 퀄리티를 많이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이 좀 무사히 잘 판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일단은 본네트 열어서, 자, 본네트 열어가지고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지금서부터 최초 공개되는, 거의 1년 만에 공개되는 아토스의 엔진룸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야, 아토스. 이야, 기가 막히다. 야, 이거 엔진룸 관리가 예술인데, 잠깐만요. 어? 야, 좋은데? 와, 신기하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흉물스러운 외관과는 틀리게, 와, 엔진룸은 거의 아트 판타스틱한데요. 야, 관리 진짜 잘했다. 와, 야, 이 차주가 애정을 퍼붓고 사랑으로 보다듬은 그런 차량이네요. 이런 라카들, 우리가 기존에 펌했던 라카 신공들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펌할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차주분의 어떤 사랑과 정성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엔진룸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 차주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차주분의 그런 갸륵한 정성을 제가 살짝 밉보였네요. 아, 이럴 때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이 차량 자체가 제가 웃음거리가 돼버린 그런 느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 차주분, 와, 정말, 야, 관리 진짜 잘했다. 여러분들 엔진룸 보면 알아요. 그 차량이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내 한번 볼까? 맛보기로. 와, 실내도 진짜 깨끗하다. 와우, 여러분 보셨어요? 와, 진짜 관리 잘했다. 와,
아, 이렇게 관리된 차, 관리가 잘된 차 갖다가 준주 너희 그 새치어로 인해 가지고 이 차가 마치 경망스럽고 흉물스러운 차량인 것처럼 이 못된 중고차 수출 박준주 내 이놈, 너는 내일 당장 벌을 받아야겠다. 소주 먹지 마. 아, 안 돼. 그건 너무 까먹어버리잖아. 저의 에너지 드링크는 소주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 나이가 드니까 소주만큼 또 활력소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휠하우스. 보통 아토스의 전형적인 휠하우스 구조들은 보통 이런데, 이런데, 혹은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혹은 뭐 이런데, 이런데 굉장히 많이 부식이 상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량은 부식도 없고요. 상대적으로 야, 안쪽이 바깥쪽만 부식이 상기했을 뿐 안쪽은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엔진룸 굉장히 깔끔해. 이거 뭐지?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뭐지? 클리너. 깜짝 놀랐다. 클리너가 없는 줄 알았어 지금. 에어필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 에어필터 숨어있죠. 우리 엔진룸에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전달하기 위한 클리너가 안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오일 누유 자체가 없네요, 그죠? 말끔해요. 기존에 오일 누유가 한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차주분께서 수리를 하시는 적이 여기 실리콘 실 자국이 보여요. 그만큼 차주분께서 많이 사랑과 정성을 들였다라는 반증적 증거인 거죠. 와, 차 되게 좋다. 멋있다. 야, 이것도 얼마 전에 갈았네요, 그쵸? 현대 모비스 오리지널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는 걸 보니까 정품으로 교체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에 비해서 1990A 모델을 감안했을 때는 와우, 상태가 정말 놀랍네요. 차주분 진심으로 제가 공갈 박수, 마음의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네트 스티커가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곳인고? 그렇죠, 이 차량은 보네트가 오리지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암시한 채 나사선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모니노 뭐지? 아 이거 진짜 벌. 아이 친구야, 벌 꿍댕이가 왜 여기 붙어있지? 로드킬 당한 것 같아요.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없죠. 자, 휀다 쪽 나사선의 망가짐이 살짝 보이고요. 어떤 충격이 가지고 도장면이 살짝 깨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친구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한번 탈부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말끔하죠.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없네.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있어요? 없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리지널 출고 때 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결론, 측면 핸다, 운전석 측면 핸다가 어떤 충격이나 혹은 수리를 위해서 탈부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도록 할게요. 이야, 그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말끔하고 용이한 엔진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미척 사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버튼은, 실내 깔끔하다. 요런데 동전 하나 있니? 없어. 그럴 줄 알았다. 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가지고요. 후미척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강한 후미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역시 후미 쪽도 우리는 스팟 자국을 통해서 이 차량의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실게요. 스팟. 그렇죠. 철판과 철판 사이에 실리콘이 일자로 잘 경계면이 유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무사고. 자,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팟. 여기 자꾸 그 욕하고 그러지 마. 이거 이후로 일단 그 숫자로 18 막 그렇게 하지 마. 이거 그 저한테 그 문자 보내자. 오, 사장님, 18. 이런 거 좀 문자 보내지만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스팟 자국이 있고요. 스팟판과 스팟판 경계면에 실리콘이 일자로 잘 발려져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은 역시 무사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 플러스 신호인 것이죠. 그들의 신호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사고야. 난 사고가 나지 않았어. 혹은 난 사고가 났어. 난 사고자야. 제발 나 좀 봐줘. 라고 차량 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캐치 못하면 여러분들은 사고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후미 쪽 전혀 사고가 없어요. 자, 전체적인 오염물질이 살짝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이 차량이 침수차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신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적인 먼지예요. 1998년서부터 쭉 쌓였던 그냥 자연발화적인 먼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측면 쪽에 전체적으로 뭐 큰 데미지가 보이지 않아. 오, 이게 뭐지? 살인도구? 아, 일단은 우리 돈가스 먹을 때 쓰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돈가스 먹을 때 쓰는 칼이 일단 있는 거 볼 수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점이기 때문에 바로 닫고 시야를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이 아토스 비스토에 비해 가지고 뒤 후면 쪽에 시트구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안락한 실내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탑승해 가지고요. 아,
살짝 맛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키가 보통 한 175 플러스 이제 운동화 신으면 176까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키고요. 지금 제 무릎이 이렇게 살짝 단다는 것, 살짝 이렇게 편하게 앉으면 불편하다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경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우리 전완근의 전완근 단련기구. 야, 전완근 단련기구가 뭐야, 챙겨야. 자, 우리 전완근을 단련할 수 있는 닭다리 지금 윈도우 개폐 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저는 이런 게 꿀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게 저 아토스 뭐 볼 게 뭐가 있어 그러지만 저는 이런 거 촬영하면 진짜 꿀잼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일단은 후면 쪽 책자감을 맛봤는데 그닥 넓지는 않고 안락하지는 않다. 그 어떤 컴포터블, 즉 편한 안락감도 들지 않는 뒷좌석을 제가 맛을 봤고요. 지금부터 운전석 탑승해가지고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 사실 기능이라봐야 몇 개가 없어 이 차량은. 자, 이 기능적인 부분들 일단 공갈이야, 공갈 장치야. 그렇기 때문에 저랑 약소하게 맛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 보자. 일단은 책자감, 그렇죠. 굉장히 안락하고요. 전체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깨끗한. 이제 갓 뽑은 새 차 같은 느낌은 안 들지만, 야, 1998년인데 실내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일단은 시트 자체의 오염도가 거의 제로예요. 우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보통 시트 관리 상태를 보고, 시트의 오염도를 보고, 아, 이 차주분이 차 관리했구나, 안 했구나라는 알 수가 있는 척도가 어느 정도 생기는데, 시트가 정말 좋아요. 야, 신기하네. 자, 주행거리도 134,426km. 적게 타진 않은 거죠. 연식에 비해서 지금 적정량 탄 운행을 한 차량인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차 되게 좋은데, 깨끗한데. 외부에 부식만 없었다면, 아, 정말 완벽했을 차량인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 받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그 일단 사진이 들어와야 되고, 색깔은 무슨 색이죠? 아, 색깔은, 아, 저 금액은 한 80에서 9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센터페시아의 오디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프를 수납할 수 있는 오디오 장치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약간 좀 초라하긴 하지만 공조기가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크락션 오랜만에 한번 올려볼까요? 크락션은 키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저도 이거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줘서 알았어요. 자, 크락션! 렛츠고! 경차 지금은 굉장히 울트라 퍼펙트 사운드. 이야, 좋은데요? 이제 울트라 강력한 사운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왼쪽에 이 장치, 경망스러운 장치는 이제 손으로 직접, 사실 요즘에 미세조종 밀러가 있어야 되는데 옵션이 워낙 없다 보니까 요 차량은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돌리는, 오른팔은 이렇게 팔이 좀 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팔이 짧으면 조향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원숭이처럼 팔이 길면 이제 후면 시야각까지 확보할 수 있는 수동 장치의 룸밀러 미세조종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거 외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워셔액 한번 작동해 볼까요? 자, 일단 키가, 여기 이사님이 키를 꼬부 가셨으니까 워셔액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어디 보자. 워셔액 작동하면서 요 아토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요. 핸들 락이 걸려가지고, 핸들 락이 걸렸어. 야, 큰일 났다, 이거. 됐다. 됐다. 붕! 시동 굉장히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134,426km. 그다음에 여기 알 수 없는 버튼. 이 무슨 버튼이죠, 이게? 신비의 버튼? 신비의 버튼?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비상, 우리가 비상시에 점등시키는 비상 점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건 없어요. 기어봄 무난해요. 사이드 브레이크 있어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는 없는 굉장히 불편하고 아둔한 구조의 아토스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워셔액 싫어요. 싫습니다. 워셔액 뭐 작동. 워셔액 안 해요. 아, 잠깐, 워셔액 좀 싫어요. 아유, 알았어요. 아유, 워셔액도 안 하면 왜 워셔액 안 해줘요, 그럴까봐. 자, 아토스 평소에 살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살면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워셔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셔액 분사시켜 주세요. 렛츠고!
야, 두 줄기에서 가운데 센터에서 나온 이 두 줄기의 강력한 물줄기. 아, 이 물줄기를 이용해가지고 전면에 유리의 시야 확보를 해주는 아우 돌돌한 장치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금이 히뿅 없네. 용돈이 있나요? 똑똑똑 없다. 어, 유리 깨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덥다.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반팔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한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긴팔 하나 정도는 출퇴근 시에 꼭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야, 이 너무 착해. 중고차 수출 박준규는 너무 착해. 인간적으로 나는 나처럼 착한 사람을 못 봤어. 다 사기꾼이야 이 바닥이. 자, 그렇습니다. 그 사기 속에서도 최대한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긍정이라는 힘을 제 근처에 항상 여기 있어. 여기 두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고요. 저에 대한 불신을 버리십시오. 그 누구가 저를 비판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이 차량은 1998년 1998A 현대자동차 아토스 차량이고요. 이런 차는 사실 지금에서는 수출이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올라갈게요.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고 활기차고 신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삼촌 할배 꼰대 까꿍이? 요즘에 까꿍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데, 아니 나이가 몇 살이길래 도대체 나한테 까꿍이라고 보내는 거야. 중고차 수출 박준규님은 까꿍이. 자, 어쨌든 멋쟁이까지 요즘에 제가 제 스스로 볼수록 점점 멋있는 것 같아요. 미쳤죠? 정말 물러갑니다. 여러분 속식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안녕.